KF-21 200% 생산 효율. 경제파급 48조 원. F-35 뛰어넘었다. 미 국방부 경악. KF-21 세계 최대 980대 생산 기술. KF-21 보람의 전투기가 22년 7월 19일 초도 시험비행 이후. 수 많은 시험비행을 하면서 마하 속도. 기관총 발사. 고바듬각 기동, 공대공 미사일 발사 및 공중구비 등의 시험 비행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행 테스트와 함께 5세대와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3차원 패스 시스템 레이저 프린팅 기술에 따른 KF21 보람의 전투기 생산에 최적화된 기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3차원 패스 시스템 기술 개념 3차원 프린팅 자동화 조립 스마트 공장을 통합한 생산 시스템 핵심 요소 3차원 프린팅. 복잡한 부품을 빠르고 정밀하게 제작. 자동화. 로봇과 센서를 활용하여 생산 공정 자동화. 조립. 부품 조립 과정 효율화 및 정밀도 향상. 스마트 공장. 데이터 기반 생산 관리 및 최적화. 장점. 생산 시간 단축. 최대 50% 감소. 생산 비용 절감. 최대 20% 감소, 생산 품질 향상, 불량률 감소, 설계 변경 용이 적용 사례 KF-21 전투기 엔진 부품, 동체 부품 제작 복잡한 형상의 부품 제작, 레이저 프린팅 기술 개념, 레이저를 사용하여 금속 분말을 융합하여 부품 제작, 핵심 요소, 레이저, 고출력 레이저 사용. 금속 분말. 티타늄. 알루미늄 합금 등 고성능 소재 사용 3D 프린터. 레이저와 금속 분말을 정밀하게 제어. 장점. 경량화. 기존 부품 대비 최대 50% 감소. 고강도 부품 제작. 기존 부품 대비 2배 이상 강도. 복잡한 형상의 부품 제작 가능. 생산 폐기물 감소. 적용 사례. KF-21 전투기 엔진 부품. 블레이드 제작구. 고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부품 제작. 3. KF-21 보람의 전투기 생산. 기존 생산 방식과 비교. 기존. 수작업. 2D 도면 기반. 장시간 소요, 캐프 마이너스 21, 3D 패스 시스템, 레이저 프린팅 기술 활용, 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 품질 향상, 기대 효과, 국산 전투기 개발 및 생산 기술 경쟁력 강화 군사력 강화, 국가 경제 활성화, 4. 향후 전망 3차원 파스키스템 기술, 레이저 프린팅 기술 발전 국방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 적용, 생산 방식 혁신, 생산 라인 증설로 한달 최대 6대 이상 생산 가능, 2030년대 이후 KF-21 보라매와 같은 4.5세대, 5세대 전투기 경쟁 상대 없을 듯, 이에 따른 수출 기대 효과는 최저 300~600대 이상 될 것이라 예측, 한국 KF-21 보람의 전투기 추가 비행 훈련 스텔스 기능.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적진 침투 시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자전 능력. 적이 발사한 레이더나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기술로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항전 장비 성능. 전투기의 운항과 전투 수행에 필요한 장비들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무장 탑재 능력, 다양한 공대공, 공대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무장 탑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력과 기동성, 전투기의 추진력과 기동성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 이어집니다. 빅텍. 주가 급등. 북한 대남 오물풍선 올들어 여덟 번째 살포. 빅텍 주가가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의 매매에서 빅텍 주가는 종가보다 1.9% 오른 4,830원의 거래를 마쳤다. 빅텍의 시간의 거래량은 28,552주이다. 이는 북한이 18일 오후 대남 오물 풍선을 또 살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대남 오물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 6월 26일 이후 22일 만이다. 올 들어서는 여덟 번째다. 이날 오물 풍선 살포는 최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새로운 대응 방식을 예고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 풍향이 서풍으로 바뀌자 바로 오물풍선 살포에 나선 것이다. 당시 김 부부장은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에서 26일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부양한 바 있다. 마지막 날인 26일 살포한 오물 풍선은 180여 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70여 개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확인됐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해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담배 꽁초 등을 담은 오물풍선을 4차례 살포한 시점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여 만에 재개한 바 있다. 한편 이 소식에 국내 방산주가 주목받고 있다. 빅텍은 1990년 7월 빅텍 파워 시스템으로 시작했다. 당시 금성전기, 현 라이그넥스원, 기술연구소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승훈 회장이 군용 무전기용 전원 공급 장치를 생산하기 위해 창업했다. 이후 1996년 현 빅텍이란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빅텍의 초창기 개발 모델은 무전기용 전원 공급 장치다. 이를 토대로 자전 시스템 방향탐지 장치, 레이더, 미사일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 탐지 장비를 개발했다. 이후 함정용 방향탐지 장치를 시작으로 항공 소형 함정 잠수함용 전자전 예스 장비 개발했다. 특히 잠수용 전자전 예스 장비는 4년에 걸쳐 개발됐다. 2호 전차, 장갑차 등에 탑재되는 피아식별 장치, 무선통신을 통한 자동으로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 장비와 성능개량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3.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낼 것 행복이 가진 자와 친하면 좋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 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생애 세 번째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특히 그는 수락연설에서 재집권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교 재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현지시간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 김정은 와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 언론은 그것을 싫어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은 다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그 역시 내가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등 모두 세 차례 만남을 가졌다.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던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도 이른바 러브레토로 부르는 친서들을 주고받으며 김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이어갔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 현지시간 미러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 손짓을 하고 있다. 피어남 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내가 집권하면 미국은 다시 존중받게 될 것이며 어떤 나라도 우리의 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타이완과 한국,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구는 3차 세계대전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현 행정부가 만들어낸 모든 국제위기를 종식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으며 핵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이제 타이완 주변을 돌고 있다면서 중국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쿠바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총격으로 다친 오른쪽 귀에 거즈를 붙이고 연단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년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모든 인종, 종교, 피부색, 신조를 가진 시민들을 위한 안정과 번영, 자유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그것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밝힌 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운명과 공유된 운명에 함께 묶여 있고, 함께 흥하거나 함께 망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